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3. 아름다운 소양강 호반의 도시 볼수록 안녕하십니까. 한 아이의 아빠 육아대디 35살 태우석입니다. 춘천으로 작년 초에 이사를 왔는데 춘천시 유튜브를 보다가 어쩌다 가요제를 신청하게 되어서 운이 좋게 1등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계기로 시즌3도 알게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가요제에 이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춘천시에게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됐다고 해주시고 또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나올 노래를 기대하신다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랑 7년 정도라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못난 저와 함께 살아주고 저를 많이 이해해주면서 별 탈 없이 잘 살아오게 해준 그 저의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를 하고 싶었고요.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사랑하오 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3월 15일에 발매가 되니까요. 저 태우석의 사랑하오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제 와이프는 아니고요. 지금 춘천시 유튜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 제 와이프보다는 아니지만 네. 춘천시청 최고 미인 하이영 주무관님이십니다. 와이프 사랑해. 네. 사랑하는 우리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나 언제나처럼 우리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우리 가족 될 수 있길 바라고 언제나 힘들고 지치고 그런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 우리 가족 사랑해. 그 가족 여행에 아이가 있다면 그 춘천의 랜드마크죠. 랜드마크인 레고랜드 또 애니메이션 박물관 로봇 박물관도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여행으로 적합한 남이섬, 남이섬도 많이 추천드리고요. 못 가신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어쩌다, 어쩌다는 저에겐 어쩌다 만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춘천 생활도 저에게는 진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 어쩌다 프로젝트를 너무 행운처럼 알게 되어가지고 잊고 있었던 저의 인생의 길을 다시 찾게 해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춘천시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소향강